안녕하세요. 센티비 투자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홍은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잠 못 이루신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미국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인해 그야말로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죠. 매일 변동하는 지수를 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탄탄한 주식 공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이분의 기운 넘치는 강의 들으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방청해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는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이동평균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강의해주실 청송촌놈 신창한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강의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 방송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했는데 저는 주가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제가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주가 하락을 보면서 그 사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새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새삼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또 한번 주식을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에 우리가 그 많은 주식 이야기를 할 때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문율. 불문율이 뭡니까? 불문율이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동평균 이야기를 하면서 61평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확히 오늘 합쳐가지고 정확히 여러분 보다시피 25일 전 그러니까 5주 전에 녹화하는 날 61평이 꺾이니까 여러분 주식을 조심해야 되고 갬들이 61평 아래 갈 때는 과참없이 때려라 이렇게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 방송 보고 말이 너무 맞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그 속된 말로 뼈대 없는 전문가들이 여러 명 죽였습니다. 왜? 주식 사놓고 휴가 가라 해가지고 사놓고 갔더니 막 다 박살나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평을 모른다. 어떻게? 지금 당장 전문가를 그만둬야 된다. 그런 분일수록 전문가 족보를 한번 따져보면 족보가 거의 없는 족보가 아닌가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평을 여러분께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이동평균 종합편을 했는데 오늘 61평의 움직임을 굉장히 깊이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뭐를? 이 방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게 너무 오픈되면 많은 사람이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확실한 나의 그 어떤 무기 하나를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어제 오픈하자. 왜? 이번에 61평 때문에 이 청송촌님과 센테리비가 시청률과 나의 인기가 올라가듯이 61평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자, 61평인데요. 61평 했습니다. 했는데요. 61평이 이제 이게 61평입니다. 61평인데 61평 볼 때는 이제 종이 기억을 제일 먼저 봐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요. 종이 기억을 꼭 봐라. 종이 기억을 제일 중요한 파트다. 종이 기억은 어제와 오늘 주가 차이 계속하면 그게 좁아지면 되고 늘 커지면은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이 기억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61평은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오늘 갠들 차트와 과거 며칠 60일 전 갠들 차트의 차트를 봐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1평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이 그 사이 배웠던 건 뭡니까? 60일 이평 자체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저항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이격은 종이격 묻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종이격이 뭐냐? 종이격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뭐냐면 어제 예를 들어서 61평이 있습니다. 이 어제와 오늘 차이를 해보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60일 종이격이 플러스가 커지면 주가가 뜨는 거고 줄어들면 주가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61평을 이해할 때 이동평균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61평 이건 무슨 이평? 단칼 이평이다. 왜?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각 방송 뭐 H방송, E방송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번에 휴가 때 출신 사락해놓고 문자 다 왔죠. 그 사람들 요즘 뭐합니까? 방송 안 나오대요. 갑자기. 뭐 책임성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기보였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했겠죠. 3주 전에 뭐 뼈대 없는 전문가들 뼈대랑 그 사람 경량 한번 잡아 주식 어디서 배웠는 거 한번 보자 이거야. 어? 우리가 뭐 서울대가 제일 좋아서 서울대입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대 뼈대 팀으로 찾는 거라면 주식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도 어디서 주식 배웠는 거 한번 보자. 어? 보자 이거 어디서 배웠나.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전문가 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애들하고 지하 단칸방까지 가가지고 자살 결심하고 와가 이 자리에 왔다. 그거는요, 그거 할 말이 아닙니다. 왜 할 말이 아닙니까? 왜 굳이 합니까? 초반부터 잘 배웠으며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해가지고 초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 한강 가는 것밖에 더 가르치겠습니까? 그래,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요 지금 오시면 얼굴 노랗네요. 갖고 있는 주식 다 빠져가지고. 어? 온데 또 문자 신청 다 했죠? 어? 이 방송, 이치 방송. 막, 문자는 막, 무료 문자니까 쭉쭉쭉 옵니다. 그거 전부 공통적으로 오늘 뭐라 써놨습니까? 빠질 때. 어? 뭐라고 써놨습니까? 어? 휴가 전에 주식 사놓고 가르쳤죠? 이번에 전 방송을 통틀어 주가 빠진다 이야기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빼놓고. 없었죠? 내가 뭐 갑니까? 61평 도전하라, 도전하지 마라. 절대 도전하지 마라. 61평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거야. 어? 그래서 61평 도전, 그 61평의 분석을 종이격 오늘과 과거 60일, 그러나 60일 이 자체이기인데 이 자체를 갖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드리는데 항상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게. 뭐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까? 고민스러운 게. 61평을 고민스러운 게 있단 말이야. 61평 고민스러운 부분이 과연 이 61평이 꼭지 쳤을 때 내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61평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둔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61평과 오늘 오픈하겠는데 궁합 맞는 이 평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가벼운 스토캐스틱하고 잘 맞다는 사실입니다. 스토캐스틱. 이 61평이 생각보다 스토캐스틱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 진짜 듣는 법 복졌습니다. 어? 복졌어요. 어? 우리가 스토캐스틱 가볍게 움직인다 하죠.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스토캐스틱 여러 개 종류가 있어요. 스토캐스틱도 여러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장황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어?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이 스토캐스틱 여러분 가장 바보가 누군 줄 압니까? 가장 바보가 어? MACD 깔아놓고 단타치닥 하는 친구. 어? 5분봉 깔아놓고 밑에 스토캐스틱 깔아놓는 친구. 가장 바보입니다. 가벼울수록 둔탁한 보조지표를 쓰고 어떻게 무거울수록 가벼운 보조지표가 궁합이 맞습니다. 제가 했죠. 저 키가 80에 몸무게 100kg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야? 54에 49kg. 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한 명 길고 한 명 짧아야 궁합 맞아. 주식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주가 자체가 가벼운 걸 쓰는데 보조지표가 무거우면 이 주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인데, 자, 종류격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다음부터 매직 좋은 거 좀 갖다 주시죠. 좋은 거. 자, 모나미로 해가지고, 일제는 더 좋고요. 예, 예, 좀 좋고. 자, 종류격이 뭐냐. 종류격은 내일, 오늘, 자, 여기 갖다 대면 하루하루 61평이, 61평이 오늘 만 원입니다. 만 원. 내일이 9,900원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그러면 내일 어떻게? 9,800원이다. 종이격이 100원이다. 이거라. 내일 뭐 어떻게? 9,600원이다. 이러면 종이격 200원이야. 마이너스 200원이죠. 이게 탄력이 붙으면 어떻단 말입니까? 주가가. 급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종이격이. 이해하시겠어요? 종이격이 플러스도 어떻게? 1대다가, 10대다가 플러스 9대면 어떻다? 상승력이 점점 둔탁해진다는 거죠. 상승력이. 이게 종이격입니다. 종이격 때문에 지금 각 정권 이 방송에서 발칵 뒤집었어요. 종이격, 이게 종이격이 뭐냐? 어, 저 친구가 개급품 물고 왔는데 종이격. 종이격은 여러분 갠들차트 갖다 대면 나옵니다. 이게 61평. 61평을 매일 적어가 어제와 오늘 차이를 어떻게 숫자를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해 보면 주가 움직임이 딱딱딱딱 나옵니다. 그럼 주가 상승하면 뭡니까? 종이격이 뭐로 나와요? 플러스 나오겠죠. 마이너스는요? 하락입니다. 그 종이격이
요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딱 갖다 대면 61평 지금 자 보세요. 61평이 얼마입니까? 61평이 21,200원 2,120이죠. 그 이튿날 얼마입니까? 2,120. 또 그다음에 뭡니까? 2,120 2,120 그다음에 2,119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120 계속하다 2,119면 주가가 플러스에서 뭐가 됐다고요? 마이너스. 여기가 뭐라 말입니까? 주가가 꼭지라 말이지 뭔겨. 61평에 도전해라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60일 종이가 꺾이면 이미 종은 끝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전 전문가들이 다 주식 사락해서 빵이야. 그 친구들 다 몇 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때 주식 안 된다 한 사람 몇 밖에 없었단 말이야. 아닌겨 맞는겨? 기본이 안 된 거라고. 기본이 그래 놓고 개인들 물 다 밀어놓고 제일 잘한다고 전부 우회해야 됩니까? 기본이 안 된 거라고. 기본이 안 돼가 응? 종이격 이 종이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1평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61평이 여기 이래 있습니다. 61평이 상상합니다. 이래 되면 종이격이 왜 된단 말입니까? 플러스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어종을 차이가. 근데 61평이 내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4등분 내락해줘, 4등분. 어? 4등분 내락해줘, 4등분. 자, 어디서? 자, 1, 2, 3, 4, 5, 6, 7, 8. 8부터 주가가 왜 된다고? 상승이야, 상승. 상승이라고. 종이격이 어떻게? 완만하게 떨어질 때 주식이 상승이란 말이에요. 종이격이 늘어날 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종이격이 떨어져! 떨어, 지금 하락 뭐란 말이에요? 하락 뭐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하락이야. 성질 같으면 주식 다 파고 샤프고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돼. 왜? 자본주의 꽃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한다 가듯이 우리는 물 먹어도 주식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애국자나. 아이면 아이라 가서. 근데 오늘 와 빈손으로 왔는 게 전부. 기본이 돼야죠. 여기 앞에 바깥에 파는데 왜 그 안 사왔어요? 왜 안 사왔어? 야, 니는 왜 안 사왔어? 뭐 신기해가지고 있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격이 안 되면 주식이 된다는. 종합주가요, 여러분. 기름값이고 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 자, 기업에서 회계사 통해가지고 감독원에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먼저 봅니다. 그 다음 개인들 봐요. 우리 실적 좋다 할 때 주가 바닥일 때 있습니까? 주가 다 떠붙지. 맞는겨 안 맞는겨? 우리 개인은 호구야. 우리 개인이 돈 먹을 수 있는 방법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뭡니까? 단순하게. 두 번째 무식하게 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단순하게 사과 안 팔면 돼. 사과 안 팔면 돼. 그러면 사과 안 팔 주식은 어떤 주식 사야 돼요? 사과 안 팔면 주식. 여러분 광고판 보고 광고판에 많이 나온 주식 사세요. 안성문 주식 사시라고. 단순하게 하라고 주식을. 여러분이 뭐 좀 한다고 쌍끌이 매순이 실적에 듣니 방송 기막으세요. 방송들에가 돈 번 적 봤습니까? 주식 살 때 주식 나쁜 주식 산 적 있습니까? 계속 좋은 주식 샀죠. 근데 자 사모님 주식 살 때 나쁜 주식 산 적 있어요? 예? 근데 돈 먹든 게 안 먹든겨? 예? 원래 주식 몇 년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복 졌습니다. 관상보의 복질과 은인만,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요. 50의 은인 얼마나 관상이네. 그 은인이 누구냐? 창성 천놈이야! 그, 나가서 왜 웃노?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61평에 다른 2평 그 사이 여러분이 5일, 10일, 20일로 그거 일단 접으라고. 61평이 정별, 역별 개념이 지금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60일이 꺾였다. 이거 뭡니까? 60일이 꺾이면 뭐예요? 역배열이지.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은 어? 이동평균이 뭐 순서되어 있는 거. 그거는 기본적 역별. 원래 61평이 돌면 그 자체가 역별입니다. 정별입니다. 60일이 돌 때 어떻게? 60일이 돌았는데 5일, 10일, 20일이 꽈배기처럼 꼬였다. 그게 눌림목이에요. 이미 정별 때 주식 사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끝났어요. 응? 참네. 기본 안 된 것들이 여러분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주식 사놓고 휴가 가라키가 여러분 물 다 미게. 강아, 머리 다시 뜯어버리라고, 머리! 무식한 것들이 하여튼, 기본이 안 된 것들이 하여튼. 응?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게 지가 전문가래. 그 말 듣고 억울하면 오라고! 내 칸 붙자고, 공개적으로. 어느 방송이든지 전문가 오라고! 내 칸 붙자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앞에 보시면 종합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종합주가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종합주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61일병 대세는 맛이 갔어, 이미. 갔지만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들어 올라온다. 지금 뭡니까? 단기 뭐라고? 단기 반등 타임이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60일 이미 종 쳤어요. 주식. 여러분 실제로 주식 할 사람은 좀 하지 마는 게 제일 좋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언제 해야 돼? 60을 돌아갈 때 해봐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희는 거.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왜? 계좌가 전부 마이너스거든. 왜? 본전 생각나고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어? 전부 안 할 수가 없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 61일평에 뭡니까? 어떻게? 종이격을 제일 민감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주식 강세가 언제부터 나와요? 8월, 1월부터 61일평 돌면 이때 본격적인 상승입니다. 3월 3까지 어떻게 뜨고, 3까지 또 3까지. 4월부터는 뭡니까? 이때 주식이 꼭지입니다, 여기가. 꼭지고, 그 다음에 약세입니다, 약세. 약세예요, 약세. 희한하죠? 61일평을요, 이걸 어떻게 찾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격을 보면 찾는 종이격. 종이격을 보시면 정확히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보조로 어떻게 단기 매매는 스토캐스틱을 보면 된다. 스토캐스틱 퍼스트 할지, 로우 할지, KD 할지, 슬로우 할지, 그거는 못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건 공짜로 못 가르쳐 줍니다. 돈 주고 배우러 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61일표인데요. 61일 첫 번째 뭡니까? 종이격을 봐라. 종이격에 도전하지 마라. 종이격에 61일평이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격을 숙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숙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61일평과 어떻게 512평의 데드 골든 크로스를 보면 숙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숙게. 숙게 볼 수가 있어요. 512평을 보면. 512평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이걸 보지만 이거는 뭡니까? 512평이 61일평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평을 갖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이런 이평은요 여러분 제가 뭐랬겠죠? 121일평하고 며칠일평? 며칠일평? 11일평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 다음 301일평하고 20일 골드 데드지만 어떻게 이 61일평하고 512일평은 골드 데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드 사가지고 물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골드 사가 이거는 뭡니까? 이 평이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가 중요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가 중요한데 그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 뜻이 뭔 줄 압니까? 이 평이 위에 있는 게 문제가 61일평이 상승일 때 61일평이 횡보가 나와요. 61일평이 횡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61일평이 횡보 나오고 이런데도 횡보가 나오고 이런데도 횡보가 나옵니다. 이 횡보가 나올 때 61일평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60일 자체 갖고는 모릅니다. 그때 61일평 앞에 512평을 띄워놓으면 512평 상승하면 앞으로 61평이 올라간다 안 간다?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조금 충격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 개념을 잡으면 이해 좀 힘들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평 자체가 지금 이평 사실 내가 네 번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아마 여덟 번이에요. 왜? 여러분이 지능지수가 너무 높아. 내 이야기를 다 들어 듣기는 듣는데 소화를 못해. 그래 지금 이게 여덟 번 됐단 말이야. 여덟 번 고무줄처럼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해 못하는 건 여러분보다 더 실력 없는 시중의 전문가들이 휴가 전에 주식 사놓고 가락해가 여러분 물 다 미겠다는 사실이요. 가가 머리 다시 뜯어버리니까 찾아가가지고 전부 어? 내가 5주 전에 어? 61일평 도저히 하지 마라 할게 전부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옷에 맞아 갑자기 전화 통이 불이 나요. 불이 나. 어? 전화통이 불이 나요. 61일평 결론은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61일평 모르고 지가 전문가 지 제일 잘났어 지 잘나서 응?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의 병을, 이 11의 병은 언제 쓴다고요? 61의 병이 애매한 순간에 쓴다. 결론은 뭡니까? 61의 병이 이미 5일의 병, 60일 아래 오면 그건 쳐다볼 필요가 없죠. 아래에 있으면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애매한 순간에 어떻게 해? 60일 올라가면 어떻게 해?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61의 병을 여러분이 첫 번째가 61의 병 자체의 종이격이 중요하다. 종이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61의 병을 볼 것 같으면요. 항시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세요. 61의 병. 61의 병을 볼 때는요. 이 개수를 우리가 보통 이 보면 여기에 숫자가 항시 기본적으로 정권이 날 수가 120일 찍혀 있습니다. 61의 병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60개만 넣어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60개를 넣어 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이번에 여러분 주식 폭락가 여러분 계좌가 유혈이 낭자할 겁니다. 거의 이번에 주가가 반등할 때 반등을 해서 60일 전 주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반등할 때 정고점이 갑니다. 이번에는 왜? 61일 평 상승 안 하면 주가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가. 만인게 사모님. 그러니까 60일 이거 딱 보면 번때기 나와야 안 나와요. 이번에 주가 초반에는 주식이 여러분 주식이 움직일 때 보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이 왜 움직인 줄 압니까? 첫 번째 피라미드형으로 움직입니다. 피라미드형은 1등 주식만 계속 올라요. 이게 말 후에 되면요. 이 주식이 올라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계형 하는 거거든요. 이 피라미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뼈쪽 피라미드 됩니다. 뼈쪽 피라미드. 이번에 화학조 차화정 이런 식으로 떴죠. 다른 건 다 안 떴어요. 요래 되면은 그 다음 뭐해야 됩니까? 요 주식이 좀 빠지는 사이에 엉뚱한 종목들이 쭉 올라갑니다. 이게 뭡니까? 자, 주식이 제일 먼저 뜰 때 피라미드형으로 뜹니다. 피라미드형으로 뜹니다. 두 번째 뜨는 게 뭡니까? 학진형으로 뜹니다. 주식이. 학진형. 전문용어로 버드플라이 뭐, 지금 잊어버렸어요. 저도. 버드 어떤 형태예요. 이게. 학진형. 1등 주식 뜨고 2, 3등 실적.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실적 좋다. 저퍼주 절대 안 뜹니다. 개인들 보유한 종목. 그리고 어떻게 엉뚱한 것도요. 경기, 건설 경기 안 좋은데 건설주 막 또 제꺼. 이번에 뭡니까? 차화장이 이렇게 뜨고 그 나머지 주식 안 뜨고 늦게 뜬 게 뭡니까? 조선 건설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학진형이에요. 학진형.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 됩니까? 주가가 주식이 마지막에. 참 여러분 참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우리가 만한 두팔천정형이 나옵니다. 1등 주식이 뜨고 기다리면 2등 주식이 또 뜹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3등 주식이 떠요. 1등 주식 뜨고 기다리면 2등 주식 또 뜨고 3등 뜨고 빠질 때는 왜 빠집니까? 폭삭 빠집니다. 폭삭. 이번에 폭삭 빠졌죠. 이게 주식의 3단계입니다. 3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피라미드형, 두 번째가 학진형, 세 번째 이게 뭡니까? 두팔천정형. 두팔천정형이 여러분 역사 때 배웠죠. 뭡니까? 장군총. 장군총이 두팔천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 빠지고 폭삭 빠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 피라미드형으로 뜹니다. 가는 놈만 뜬단 말이에요. 가는 놈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폭이 38% 아니면 62% 떨어진다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폭에 38% 62% 또 상승을 해. 이 상승했을 때 61의 평이 살아있는 종목은 주가가 뜨고 61의 평을 못 사는 종목은 뜬다 못 뜬다? 못 뜹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갭들을 60개 넣어가지고 주가가 반등했는데 이거보다 높으면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오늘 주가 오늘 목요일인데 주식 뜯는 거 80%가 이거하고 일치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이 녹음이 늦게 됐는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오늘 뜬 종목 CJ제일제당. 자 61평 딱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61평 살아있으니까 주가 뜹니까 안 뜹니까?
자, 이런 주식은 계속 간다, 안 간다? 계속 간다는 거죠. 자, 삼성 SDI, 간다, 못 간다? 못 가! 60, 응? 제일 뭐지? 60, 간다, 못 간다? 못 가. 삼성전기, 못 가. 삼성엔지니어링, 간다. 갈 가능성이 딱히, 12대 평발했겠죠? 삼성테크인, 간다, 못 간다? 못 가. 결론은 뭡니까? 반등을 다 하더라도, 자, 제일 기업, 간다. 호텔신라, 간다. S1, 못 간다. 삼성카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60일 평 주가가 반등했을 때 60일 전 주가보다 높아지면 이 주식 간다 못 간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60일 평 전쪽보다 봐야 돼. 전에보다 봐야 돼. 전에보다 봐야 돼. 그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주식 저요.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지금 주식 빚내서 이거 빚내. 자, 여러분 주식 다 물렸습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 하나는 뭡니까? 없는 살림 총전해가 현금화 해가지고 주식 더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더 살 때 자기 주식 무늬 같은 거 더 사면 됩니까? 안 돼! 여러분 주식, 여러분 주가가 오를 때 종목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종목은 빠졌을 때 종목 교체하는 거라고요. 어? 종목 교체를 빠질 때 종목 교체하는 거라고. 어? 왜?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졌으면 좋은 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어? 어? 아무리 내 행필이 그렇더라도 장가 갈 때 이쁜 여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행필 생각 안 하더라도.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주식 종목 교체를 과감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빠질 때. 똑같단 말이야. 내 거 빠진 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 중에 어떻게 좋은 거 빠진 거, 그거 생각하라고. 어떻게 61일 평 어떻게 주가 떴을 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주가가 꼭지 쳐가지고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 이때 기준해가 60일 됐는 주식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여태부터 60일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뭐라 했습니까? 60일 빠진 거. 60일 주가가 언제부터 종가가 뭡니까? 전 60일 하고 지금 갠들하고 중요하다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오늘 생기는 갠들만 보니까 항상 문제되는 거예요. 오늘 갠들하는 때.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 먹겠습니까? 사위 보고 며느리 보려고 하면 갈치 먹으라 했겠죠. 갈치하고 조기하고. 왜? 갈치 조기 먹어보면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나온다고요. 젓가락질 하는 것부터. 어? 갈치조기 먹어보라니까요. 며느리 보든지 사위 보든지 갈치찜하고 조기찜 집에 가보라니까. 그가 젓가락질 해보면 딱 안다니까. 젓가락질 뭐 빼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 대부분 나와버린다니까. 거의 80, 90%요. 어? 여러분 조기하고 갈치가 왜 양방목인 줄 압니까? 어? 겸상하면 빼를 골라야 돼. 근데 그 빼가 가늘어가지고 날카롭게 젓가락질을 해야 돼. 시험 맞을 때 잘 보이려고 젓가락질 엉터리하게 배워가지고 그거 하면서 들통나게 돼 있다니까요. 보지 젓가락질 어깨 뭐하면 하지 말라니까. 사위가 며느리가 어깨 보지 말라니까. 빼디 없다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요. 주식도 뭐를 봐야 됩니까? 60일 평 같으면 제가 뭐라 합니까? 시가와 과거 60일 가격이라고 봤죠. 오늘 갠들과 며칠 전에 60일 정권을 같이 봐라고. 같이. 자 그러면 60일 평 상승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과거 60일 주가도 올라가면서 오늘 주가도 올라갈 때 60일 이평이 올라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과거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과거 주가는 가만히 있고 오늘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아케이드는 뭡니까? 과거 주가가 오늘 주가는 내가 잘 모르니까 과거 주가가 빠지면은 60일 이평 올라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맞나 안 맞나? 어? 결론은 뭡니까? 이게 고점이라면 이날 60일 전부터 높은 게 잘리니까 60일이 빠져요 안 빠져요? 하하 참.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60일 전께 높은 게 빠지면 61평이 꺾입니까 안 꺾입니까? 꺾이죠. 다시 설명할까요? 자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보세요. 이날 기준 해가지고 60일 되는 날 보세요. 60일 되는 날
이날 기준애가 60일 되는 날 높은 게 잘리니까 60일이 핀 거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안 꺾여요? 60일 꺾이면 주가가 올라가도 세요, 안 세요? 60일, 제가 뭐, 그죠? 60일 도전하라,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지 마라. 60일이 핀 꺾이면 도전하지 마란 말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과거에 60일 전, 후주가가, 전주가가 제일 높을 때는 주식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60일이 꺾이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하, 왁합니까? 왁해요. 매일 그날 주가 보지 말라니까, 그날 주가. 그날 주가 보니까 전부 깡통 차는 거요. 그날 주가 보니까 휴가 가기 전에 주식 살았고, 문자 보내고 지는 휴가 가는 거요. 바보같이. 지만 죽으면 되는데 여러 명 다 죽이는 거요. 어? 60일 전 주가를 봐야 돼. 60일 전 주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야, 한번 보세요. 60일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아무개나. 자, 이거 보세요. 이 주식도 한번 보십시오. 이 주식도. 이날 기준에가 60일날 주가가 이렇게 반대. 근데 어떻게? 60일이, 이날 기준에가 60일 빠진다. 이날 기준에 갠들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높아지죠. 자, 60일 맞죠? 이날보다 이거 없어지는데, 며칠 없어지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생기는 게 더 높아지죠. 없어지는 것보다 생기는 게 더 높죠. 3번이죠, 3번! 아, 참. 60일 이평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참, 내가 열터질 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 앞에도 상승하고 뒤에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일이. 그러니까 60일 이평은 말입니다. 지금 이평이 과거보다 높으면 이평 계속 뜹니까, 안 뜹니까? 시소를 잃었어.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입니다. 한쪽이 무거우면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한쪽이 가벼우면? 올라가죠.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60일 이평이 올라가야 주식이 올라가요, 안 가요? 올라가죠. 60일이 올라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왜? 이것도 올라가고, 이쪽도 올라가고, 이것도 어제보다 더 높죠? 그럼 60일이면 양쪽 다 높으면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주식은 그냥 대세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가 있어요, 한 경우가. 뭡니까? 한 경우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보세요. 여보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60일은 떠요, 안 떠요? 뜬다고. 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 자,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가 올라간다고, 여기. 이래도 뜬단 말이야, 61평이.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60일 이평 뜨는 방법이 새로 생기는 것과 없어지는 게 동시 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로 생기는 게 뜨는 게 있고, 새로 생기는 거 안 뜨는데 과거가 뜨는 경우 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60일 이평이. 어? 세 경우가 있다고, 세 경우가. 60일 이평이. 거기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가장 기본이. 갠들 내가 60개가 보러 앉겠습니까? 60개가? 자, 60개 보세요. 60개. 갠들 60개. 60개 보면, 자, 60개입니다. 61 이평. 자, 60일 전에 종가 여기입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종가가. 기아차 지금 보유입니까? 보유 아닙니까? 지금 보유단 말이야. 지금 보유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하라고 없어진다고, 한 개씩. 한 개씩 없어진다고. 그러면 여기가 낮죠? 여기 높아요. 여기가 낮고 여기 높으면 61일 평이 떠요, 내려가요? 뜨죠. 60일 뜨면 보유다, 보유 아니다? 보유다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빠졌다가 V로 올라올 때 61일 평 상승하면 주도주고 61일 평 상승 모하면 어떻다고? 거기서 다 어떻게? 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유 목 아파라. 이해하셨어요? 어? 우리 집사람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하고. 아파는 방송국가가 와그래 큰 소리 팍팍 치노 목 아프게 가요. 그래서 내가 캐서요. 야 임마
내가 목 안, 뭐, 목, 내가 목, 아, 내가 큰 소리 빡빡 안 치게 생겼나? 열통 터진다, 내가. 어? 여러분, 주식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 쓸 때, 편지 쓸 때, 어? 얼마, 편지 하면서 보면, 그 얼마 공부해가지고 편지 씁니까? 우리 편지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우리 연애 편지 쓸 때 생각나죠? 한 줄 쓰고 찢어뿌고, 한 줄 쓰고 찢어뿌고, 한 줄 쓰고 찢어뿌고 쓰잖아요. 그런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해야 돼, 공부. 주식을 이걸요, 너무 쉽게 합니다. 어? 너무 쉽게 해요. 제가 증권회사 들어갈 때, 전국의 증권회사 지점이 77개밖에 안 됐어요. 77개. 그럼 한 지점에 남자 직원이 5명 같으면, 어? 얼마입니까? 자, 6명 잡시다. 지점장님과 자, 7명 잡시다. 1. 그러면 77에 49. 500명밖에 안 됐어. 500명. 내 증권에 들어갈 때요. 20몇 년 전에. 요즘 전문, 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어. 그럼 그 사람은 주식 어디서 배웠단 말인겨? 엉터리로 배워 있겠네. 61평 모르고 어떻게 휴가 주식 사라고 가락 해놓고, 어떻게, 어? 다 물명해놓고 지는 그 사람들 온 틈에 가쁘는 거요. 아이는 아이라카이소. 나쁜 놈이에요. 어? 자, 한번 보세요. SK 이노베이션. 이거 보세요. 어디서 손절매 쳐야 됩니까? 손절매. 여기서 치는 거예요, 여기서. 자, 61평.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합니다, 반등. 그래서 61평을 종이역 다음으로 여러분께 봐야 될 게 뭐라고요? 과거 60일 전 주가와 60일 이동면. 그래서 61평 움직이는 게 세 분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60일 이평 자체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했죠? 자, 60일 종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60일 주가와 60일 전 주가와 지금 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세 번째가 물건인가? 제가 이제 60일 이평 자체의 지지와 저항인데, 여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60일 이평 자체의 지지와 있고, 60일 이평 자체를 쓰는 거죠, 자체. 그러니까 60일 이평 자체를 쓰는 거예요, 자체. 요 이하 내려가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체를 쓰는 경우가 있고, 자체를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60일 전 주가가 지지가 됩니다, 주가가. 60일 이평 전 주가가 지지가 됩니다, 60일 이평 전 주가가. 61평 전 주가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평 전 주가. 그러니까 61평 가장 무식한 놈이 뭐냐면 60일까지 오릅니다. 61평 무너지면 더 무너진다 하는 그 가장 무식한 놈이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61평은 뭐라고요? 61평 그 자체도 이지만 한 개 더 있는 게 뭐라고? 과거 60일 전 주가의 종가가 지지와 뭐라고? 저항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노베이션 여기 보세요. 자, 처음에 떨어지는 날, 전날 보세요. 떨어지 전날. 전날. 자, 보세요. 어디? 종가 여기죠? 종가 얼마? 21만원대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뭐라고?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뭡니까? 61평 꺾이면 돼. 그런데 61평 전중가가 여기 에러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61평이 정배열 때는 쓰지 않습니다. 60일 이평 자체의 지지와 저항은 60일 이평이 정배열 때는 쓰지 않습니다. 이만큼 60일 이평은 복잡할지도 몰랐죠, 여러분. 이거는 또 안고 다닙니다. 핵심 강의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픕니다. 어제 핵심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어땠던가, 사장님? 정신이 없죠? 핵심 강의 이 센 방송하고 시간을 짜가지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5일 2편 갖고 막 한 10번 해볼게. 막 머리 뭐 흐트러지게. 아이고, 무서워라. 갈 정도로 막. 응?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합니다. 서울에서, 뭐 전국에서 몇 등 합니다. 수학회인데. 근데 우리 아들이 뭐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우리 아들이 일기장 보면요. 우리 아들이 그림 일기 그리는 거 보면 전부 환자입니다. 다 누워 있습니다. 그림 일기를 못 그려요, 그림 일기. 전부 환자예요, 환자. 자. 그래서 우리 아들 그림 일기를 보면서 뭘 느꼈냐. 요즘 개인들이 다 그럴 것이다. 우리 사는 게 요새 사는 게 아니죠. 옷에 사모님 밥 먹는 게, 밥 먹는 게 아니죠. 어? 옷에서. 사는 게 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잘 돼야 가정이 화평입니다. 진짜입니다. 어? 요즘 아들 방학하면 방학하기는 막 싫죠? 웃딱 아들 개학하고 나가고 싶죠? 왜? 아들 때문에 컴퓨터를 못 보겠기는 막 짜증나죠? 이 주식이 빠질 때 컴퓨터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게임한다고 컴퓨터 앉아있어요. 막 방학 우딱 끝나 아들 막 학교 갔으면 싶죠? 왜? 설거지 막 처져놓고 우딱은지만 앉아봐야 되거든. 서운하이. 그거 배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61평 막 정립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61평 종이기가 이건. 자, 종목 한번 쭉 볼까요? 쭉 볼까요? 자, SK, KT입니다, KT. 자, 60일 전 종가죠? 여기 보세요. 이거 칠 때 쳐버려야 된다. 여기 아니면, 여기 애매하죠? 횡보 때, 예. 정별이 역별 때, 정별 역별 때 애매할 때 내가 뭐라, 뭐 떼어놨겠죠? 512평을 떼어놨겠죠? 61평은 제로 나옵니다, 제로. 21평은 제로 안 나와요. 61평은 어제와 똑같이 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종이기가 제로 나와요. 제로 나오면 뜰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512평을 깨버려야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 골든크로스를 봐라 데드크로스 아주 무식한 이야기예요. 2평마다 골드와 데드를 보는 게 있고 그 자체 세력을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여러분 이번에 물론 제가 5주 전에 61평 도전하지 마라 주식 빠진다 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지금 뭐 물론 난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불문율이, 기본 분석의 불문율이 뭡니까?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 빠진다. 이건 불문율이죠. 실적이 빠지는데 주가 뜬다 꼭 부도납니다. 기본적 분석도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 실적이 좋아져야 작년보다 좋아. 물론, 엉뚱한 조치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야 주가 뜹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의 기술적 분석에 이동평균에 60일 2평이 4일째 아니면 주식이 절대 못 뜹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61평은 계속한대. 그래서 61평은 두 가지다. 뭐냐? 61평 자체인데 이 자체를 쓸 때는 정배열 때는 쓰지 않는다. 역배열 때만 씁니다. 손절매를 말합니다. 손절매. 그 다음에 뭡니까? 60일 전 주가가 절대적으로 뭐다? 지지와 저항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이번 주가가 레벨업 해가지고 반등했을 때 60일 전 주가보다 높아지면 그대로 보유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과감히 잘라라. 왜? 60일 전 주가보다 높아지면 61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 고가가 올라갑니다. 주식이 이번에 반등해도 가는 놈은 가지만 못 가요. 못 가는 놈은. 거기에 근원이 어디 있느냐? 60일 2평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말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보시라고요. 응? 응? 한번 보시라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60일 2평을 봐야 됩니다. 자 종목 여러분 궁금합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시커먼 거 한번 불러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응? 현대차요. 시커먼 거 한번 불러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60일. 자, 이거만 봐도 쳤어야 되고. 왜 못 쳤습니까, 여기서? 61일 평에 왜 도전합니까? 자, 부강약 한번 볼게요. 자, 부강약품. 자, 60일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뭐로 작용합니까? 지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지지로. 어? 지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차봐요, 볼게요. 자,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계속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 이 앞으로 주식 이래 할래요, 안 할래요? 이래 할래요, 안 할래요? 어? 머리 짓게 낍니다! 오케이, 안 하면. 어? 우리 아들이 여하고 왜 자꾸 소리치냐고. 아빠 소리 안 쳐도 되는데 돈도 안 생기는데 왜 자꾸 소리치냐고, 그래요. 여러분 61평 보고요. 61평 이동평균 자체 61평 딱 보고 61평 아니면 이건 다 무효예요. 무효라고. 61평 안 보면 다 무효라니까. 61평 안 보면 다 무효라고. 61평 봐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61이 꺾이기 시작했어. 앞으로 결론은 뭡니까? 단타 쳐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이겨요. 도전하지 말라니까 61평에서. 자 다른 종목 한번 불러보세요. 궁금한 거요. 예? 엠텍 비전 볼게요. 왜 써요? 이거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거 마바라들이 딱 사기 좋은 차트예요. 왜? 주가 수레 맺고 실적 좋다고 사람 안 갑니까? 누가 또 산다 갔죠? 세력이 딱 하죠? 그 기관들 산다 갑니까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속입니다. 왜 속입니까? 자, 61평 여기서 한번 꺼보시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 61평 보십시오. 61평이 이미 여기서 깨고 내려왔죠. 61평 종가가 깨고 내려왔는 주식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61평이 계속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집니다. 그러면 그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실적 좋다고 분명히 사락했을 겁니다. 볼 것 없어요, 실적. 퍼어놨다, 실적 좋았다, 매집됐다, 사락했죠. 뻔합니다. 우리 정보 갖고 있다 했을 겁니다. 회사도 찾아가 봤다. 반합니다.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61평, 이거 없을 때 한번 보십시오. 없을 때. 없을 때. 이미 이 주식 자체가 61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61, 여기서도 61 빠지죠? 이거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그러면 이게에서 쫙 올라가야 똥똥이가 되죠? 그래도 61 서 있는데 이 주식이 뜹니까? 절대 못 뜹니다. 어? 절대 못 뜨죠. 자, 잠시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늘 좋은 강의 해주시는 전문가님께서는 강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동평균에 대한 총정리가 되는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늘 본인만의 접근법으로 좀 더 기억에 남는 강의를 해주신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샘플러스 고객센터 1577-7451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